최근 과학은 엄청난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의학에서는 환자를 기계로 진료하여 치료하는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의료기술이 거의 미신에 의거하여 엉망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흑사병이 돌 때는 환자의 정맥을 잘라서 오염된 피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다출혈 또는 빈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거머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거머리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세균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예전 중세 시대에 비해 과학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주류 과학에서는 석기시대부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석기시대부터 이쑤시개를 사용한 게 최초의 과학이라는 건데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을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점성술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달력도 만들고 시간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물질은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인 원자론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의 학설을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해 계승되었고 당대의 사원소설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물질의 성질을 네 가지 원소로 규정되고 혼합된 성격으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원소설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사원소가 각각에 맞는 비율로 조합돼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귀한 금도 값싼 금속에서 네 가지 원소의 비율만 바꾸면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소설은 어떻게 보면 과학보다 점성술에 가까운데요. 사람이 네 가지 불, 물, 공기,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원소는 마음, 인지, 표현, 특히 상호 의사소통과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사고 형태와 관련됩니다. 불의 원소는 밝고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 믿음, 격려, 자기를 표현하려는 추진력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흙의 원소는 물질 세계에 조율되어서 물질 세계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의 원소는 정서적인 민감성,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 동정심, 연민, 감정의 치유 등과 관련이 됩니다. 사원소술 같은 점성술 같은 이론은 동양에도 있는데요. 이런 부류는 내용이 길어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소술은 고대 중세 시대의 주류가 되어 연금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연금술에서 현자의 돌 화금석은 연금술사들이 가장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궁극의 힘이라고 합니다. 화금석은 모든 것을 이루는 궁극의 물질이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신비한 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고 불면의 삶이 가능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금술이 화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등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원소 중 불의 원소는 플로지스톤설로 18세기까지 이야기되었었는데요. 18세기 무렵 화학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가설로 지스톤을 가연성을 대표하는 원소로 생각한 G.E. 슈탈은 열에 관해서는 분자운동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플로지스톤설은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빠져나가서 불이 건조함이 발현되고 사원소설이 발현된다는 거죠. 불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는 상온화 과정이고 보통 가연성 물질이 충분한 산소, 열과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플로지스톤설은 폐기되었는데요. 동영상 길이 관련 문제로 사원서설의 폐기, 대중매체의 영향, 중세과학 역사에 대해 다음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